최근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농업기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인 스마트팜이 농업에 적절치 않은 기후로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던 국가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력을 체험해본 나라들이 생겨남에 따라 기적같은 결과물들 또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은 현재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스마트팜이란 지금까지의 농업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농사기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동제어로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하는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인데요. 자동화, 지능화, 연결화 등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원격 기여를 통해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어 노동력과 에너지를 적게 투입하고도 농업활동에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작물을 재배하기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후 및 지리적 한계를 넘어 농업의 생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적 농경사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손꼽히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에 이미 수년 전부터 농업계의 변화를 예측한 한국은 기존 IT 강국의 면모를 보이며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농업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갖춰진 지금의 스마트팜은 세계 곳곳에서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스마트팜을 농업에 접목시킨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이에 연일 찬사를 늘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중동에 위치해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여름 평균 40도 이상의 고온 기후와 연평균 약 42mm의 저조한 강우량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는 나라였습니다. 그나마 농산물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그 종류와 양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요. 이에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채소가 고기보다 귀한 취급을 받고 싱싱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기후로 인해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로까지 자리 잡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던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자국 농업의 기후적,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전문기업인 엔싱은 아부다비 현지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8개 동과 관련된 시스템을 수출했는데요. 스마트팜의 대표적인 방식인 수직농장은 전통적인 농업 방법에 비해 물을 75에서 95%까지 절약할 수 있고 실내에서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농업 불모지에 가까웠던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싱싱한 농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단위 면적당 농산물의 생산량은 100배 가까이 증가했고 수경재배를 통한 물 사용량은 토양재배보다 98%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농약이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병충해까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의 기술력 덕택에 실질적으로 농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식물 재배에 필수적인 흙과 햇빛도 필요하지 않고 온도와 습도 등 날씨와도 상관없이 작물에 맞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에 그쳤던 수확 횟수도 최대 13번까지 증가하는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스마트팜 기술은 아랍에미리트 농업 분야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데 더해 현지인들의 일자리까지 창출해냈는데요. 우리나라의 KT가 선보인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현지의 장애인들에게 최적화된 재배시설을 구축해줌으로써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아랍에미리트 정부에서는 농경산업의 급격한 진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의지 고취, 정서순환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연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팜은 비단 무더운 기후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영하 수십 도를 오가는 폭한의 기후에서도 무척이나 유용하게 작용됩니다. 연중 6개월간 영하 40도를 넘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캐나다의 북부지역에서는 기후의 특성상 신선한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현지인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었는데요. 채소를 통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성인병 발병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55세 이상 인구에서는 당뇨 발병률이 5배, 고혈압 발병률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 전반에 적신호가 드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해결책을 한참 동안 고민해야 했죠. 그러던 중 2014년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후 캐나다 매니토바주 세계무역센터 단체에서는 경북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식물공장 스마트팜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을 보게 된 캐나다 연구원들은 이 같은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미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어
농업에 적용을 하는 등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에서 자국의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고, 그렇게 캐나다 현지에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설치하고자 우리나라와 국제 공동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매니토바 주립대에서는 스마트팜 내에 청경채와 상추 등 우리나라의 채소 종자를 활용해 다양한 농작물을 실증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첫 발을 내딛기도 했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향으로 시작된 이러한 스마트팜 도입은 그렇게 캐나다 현지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기관에서는 스마트팜을 도입하며 생겨나는 잠재 시장의 규모를 약 51억 달러로 추측한과 동시에 농업 시장이 향후 10년간 1530%의 초고속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고,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캐나다 서부 지역 농장의 66.6%가 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했고, 그렇게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의 기후에서도 청경채와 상추 같은 농작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농식품을 포함한 농업의 부가가치도 급격한 상승세를 탔는데요. 이전에는 농작물을 기를 수 없는 열악한 기후로 인해 유명무실했던 농업산업의 부가가치가 국가 전체 GDP의 7%를 차지하는 1200달러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이에 캐나다는 지금도 스마트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스마트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은 내로라하는 선진국으로 불리는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곧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패러다임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이에 선제적인 기술력을 갖춰 미래 시장을 이끌어나가고자 우수한 연구원들이 이에 매달렸고, 이렇게 지금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우수한 기술 자원들을 보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한 기술들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상을 더욱 혁신적으로 진화시키고 있는 중이죠. 한국이 6.25 전쟁을 겪은 뒤 수십 년 만에 선진국의 바늘로 올라선 것을 보고 흔히들 한강의 기적,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기적을 만든 나라를 넘어 세계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국산 치즈가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록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금세 첨단 공정을 구비하고는 최고 수준 품질의 치즈를 생산하고 있는 임실 치즈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는 1조 원에 달하는 중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등 전 세계의 K치즈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죠. 구약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 유제품인 이러한 치즈의 역사는 대부분 서양에서 쓰여졌습니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서부터 고기를 대신한 단백질 원으로 치즈를 먹어오며 오랫동안 이를 만들고 가공해왔는데요. 이러한 치즈가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건 1964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6.25 전쟁이 남긴 참상을 목격한 뒤 안타까운 마음에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고자 한국으로 파견을 왔던 벨기에 태생의 고 지정환 신부는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주고자 한참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난 후였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심각한 빈곤 속에 살고 있었고, 지정환 신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부임하고 있던 전북 임실군의 임실성당 주변은 풀밭이 많고 산이 우거진 그야말로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환경이었는데요. 이에 지정환 신부는 자연 환경을 이용해 사냥을 길러 그 우유를 생산하는 산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민들에게 사냥을 기르게 해 새로운 경제활동 수단을 제공하고자 했죠.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정환 신부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에서 사냥류는 무척이나 낯선 식품이었고, 그로 인해 생산한 사냥류는 대부분 팔리지 않은 채 버려지게 된 것이죠. 이에 다시금 머리를 싸매게 된 지정환 신부는 버려야 하는 사냥류의 처리 방법을 한참 고민하던 중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사냥류로 치즈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이미 치즈를 이용한 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기에 비록 사냥류가 인기가 없더라도 그것을 이용해 치즈를 만들어낸다면 대단한 상품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지정환 신부는 적극적으로 치즈 생산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치즈 생산에 대한 아무런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그는 사냥류에 간장이나 누룩을 넣고 잡탕이 된 사냥류를 약탕기에 끓이는 등 온갖 실험과 모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어릴 적부터 치즈를 무척이나 싫어했기에 치즈 숙성의 기본 원리조차 알지 못했고, 그렇게 배경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직 농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던 것이죠. 농번기에는 청년들을 데리고 치즈를 만들다 쓸데없는 일을 한다며 동네 어른들에게 쓴소리를 듣는 것도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그럴듯한 치즈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시키고자 하는 생각에 벨기에의 부모님으로부터 2,000달러를 받아 허름한 치즈 공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부모님은 치즈를 싫어하는 네가 무슨 치즈를 만든다니 제정신이냐라며 몹시 황당해했다고 하는데요. 지정한 신부는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갖고 동네 청년들과 치즈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치즈 사업은 녹록치 않았는데요. 우선 제조 기술력이 부족해 품질 좋은 치즈가 생산되지 않았고 이에 수요가 없어 수익 역시 거의 전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만의 굳은 의지로 3년 가까이 치즈를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야속하게도 이러한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된 그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심한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었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지정한 신부는 직접 치즈 생산 기술을 배워오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몸소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치즈 산업체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치즈 생산 기술을 배워 한국에 돌아온 그는 결국 농민들과 함께 양질의 치즈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치즈는 미군 부대에서 빼돌려져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전부였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임실의 치즈 공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 치즈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에서 수제 치즈가 생산되고 있다는 소문은 이내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많은 식당을 비롯한 산업체들은 이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선호텔의 주방장도 한국 최초의 명동 피자 가게도 임실에서 생산된 치즈를 주문하는 등 사업에 기분 좋은 희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실제로 이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도 무척이나 좋았기 때문에 임실 치즈는 점점 유통망을 넓혀갈 수 있었고 그렇게 처음 지정한 신부의 뜻대로 임실 농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치즈 공장의 소유주였던 지정한 신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를 잡자 치즈 공장의 운영권과 소유권을 모두 주민협동조합에 넘겨 마을의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임실 치즈는 이후로도 날이 갈수록 성장해 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해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개발에 매진했고 또한 국립축산과학원을 중심으로 한 치즈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2011년에는 임실 치즈 연구소를 설립하며 110대가 넘는 첨단 장비도 마련해 보다 질 좋은 치즈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마쳤죠. 연구를 통해 도출한 이론과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경험을 합쳐 정말이지 완벽한 치즈를 생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대로 매우 성공적이었죠. 임실치즈 연구소는 처음 설립된 후 현재까지 190건의 치즈 신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이 중 40여 개는 특허로 등록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제품 기술들은 그대로 농가에 전수되어 최고 수준의 치즈를 생산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었죠. 어느새 50년 전통이 쌓인 임실의 치즈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규모의 치즈 산업을 자랑하며 국내 치즈 생산량의 전체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과 기술 역시 선진국에 못지않은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마침내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다른 치즈보다 월등한 고소함과 담백함, 그리고 뛰어난 스트레치성으로 이제는 해외에서도 임실의 치즈를 알아보고 이를 찾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정한 신부의 농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이렇게 임실 농민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것이죠. 치즈 사업 소유권을 모두 넘긴 지정한 신부는 안타깝게도 1970년대부터 몸의 신경을 조금씩 마비시키는 다발경화증을 앓게 되었는데요. 점차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가는 탓에 휠체어 신세를 피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고국인 벨기에로 돌아가 휴양 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고로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싶었을 텐데도 그는 1984년 한국에 다시 돌아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인 무지개 가족을 설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장애인이 됐으니 그들의 고통과 재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장애인들과 서로 도우며 그렇게 생을 달리하는 날까지 함께 지내다 2019년 4월 13일 87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정한 신부는 한평생을 먼 타지에서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헌신하며 살아간 것인데 그가 삶의 황혼을 바라보고 있을 무렵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평생 베풀면서 사실 수 있었나요? 라는 한 인터뷰어의 질문에 지정한 신부는 따스한 미소와 함께 전 단지 그들과 함께한 것 뿐입니다. 함께 배우고 사랑하면서 무언가 이뤄지는 것이지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삶에 기적같은 영향력을 끼치고도 마지막까지 그는 무척이나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정한 신부의 공로를 인정해 2016년에 그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처음 그는 대한민국과 타인으로 만났지만 이렇게 헤어질 때에는 마음으로 이어진 한민족이 되었습니다. 임실치제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위대한 한국인 고 지정한 신부의 한평생을 바친 노고와 희생을 기리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진포터 채널의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재입고 문의가 들어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백진삼인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분들도 실제 이 제품을 드시고 극찬을 남겨주신 500여 개의 리뷰를 보시고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구매 행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셔보신 분들이 많을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의 호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여기에 백진삼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미 5천여 개가 넘는 리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그 흔한 TV 광고 하나 없이도 어마어마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품을 드시고 마음에 드셔서 또 다시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수량이 부족하여 자주 프로모션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설날과 추석 등 큰 명절을 앞둔 시점에야 소량을 입고 받아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진삼 삼기력은 기존의 홍삼 제품들과는 성분에서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150년 이상 된 약 3억 원에 가까운 산삼의 DNA를 특허받은 배양기술로 99%까지 일치시켜 그야말로 산삼 그 자체를 먹는 것과 같은 효능을 담아낸 제품이죠. 특히 자사의 일반 홍삼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수치가 무려 335배나 많은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니 효능감이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저희 팀 또한 백진삼을 알게 된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매일 꾸준히 먹고 있는데 잦은 야근과 수면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필수템이 되어버린 상태이죠. 만약 해당 제품을 드시고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어 불만족하실 경우 이를 100%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인 것 또한 이 제품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네요. 이렇게 엄청난 자신감으로 중무장한 제품이라 사실 소개해드리면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올매진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또한 이번에 한정된 수량만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 채널을 믿고 구입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판매하는 기간 동안은 모든 판매 채널을 통틀어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프로모션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주변 고마운 분들께 선물할 일 많으셨죠? 그럴 때 이 백진삼 삼기력은 어떠실까요? 주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 모두가 좋아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실 겁니다. 구매는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